코로나19로 당장 생계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3월 30일부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지원을 원하는 구민은 5월 15일까지 서울시 복지 포털로 신청하면 되고 공적 마스크 구매와 마찬가지로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4월 16일부터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대상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의 합산으로 이뤄지며 기존 정부 지원을 받고 있거나 생계비 수급자 등은 제외됩니다. 1, 2인 가구는 30만 원, 3, 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결과는 신청서 접수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상 소요되며 신청 결과는 세대주 휴대전화로 문자 전송됩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은 서울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